네, 중국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드론 제조업체가 뭔가 실내 공간을 만드는데 중국 대신에 우리나라에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드론 열풍이 굉장하다라는 점에 착안을 한 건데요. 네. 용인에 이제 400평 규모의 실내 드론 비행장을 개장한다고 이제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DJI라는 회사고 그 아레나라는 걸 만드는데 용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하는데요. 조정식 서킷과 동시에 1인칭 LCD TV까지 설치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생생한 드론 운영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야, 공중 무선 비행체인데 결국 이런 걸 만들었고 이렇게 쭉 통과하는 것도 만들고 다양한 조정 기법을 보일 공간을 만든다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제 또 자유롭게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네. 한국 시장을 보다 중국 중심으로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현장 영상 촬영할 때이 드론을 활용한 촬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1호 설립국 바로 이것이 됐다는 것이군요. DJ 아레나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런 드론 제조업체도 중국이 제일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가 이제 뭐한 1200개 정도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30개 정도만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매출이 이제 10억 달러, 1조 1550억 원을 달성을 함으로써 네. 한국의 거의 한 100배, 100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한 중국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될 정도로 이제 중국이 네.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도 저렇게 그 옛날 고궁 모양의 건물 사이로 저런 촬영 기법, 저렇게 이제 무선 비행체를 활용한 사업들 뭐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중국. 결국 그 테스트베드로, 시험대로서 한국을 선정했고, 용인에 실내 드론 전시장과 그 비행장을 만든다는 것까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봤습니다.